하나님 그럼 그 아이돌 가수 찍을 때 짜니 브로스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그다음에 또 렌즈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궁금한데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 일단은 그 8mm 렌즈고요. 네. 가장 이건 왜곡이 큰 큰 렌즈고 그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되는 렌즈라서 좀 희소성이 좀 있는 렌즈죠. 일단은 그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렌즈가 일단은 저기 말씀 갈기는 가실 때 이점이 이게 좀 렌즈가 커요. 커서 이게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 이렇게 뽑고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운 8mm 렌즈인데 이게 기존 어떻게 보면 울트라에서 나오는 프라임에서 나오는 10mm 렌즈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작아요. 네. 오히려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기존 와이드 렌즈라면 앞에 이거 이만하고 막 네, 그게 컸죠. 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작아졌어요. 오히려 오히려 작아지고 요거 앞에만 없으면 기존에 있는 울트라 렌즈 크기랑 똑같죠. 예,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기존의 울트라 프라임 렌즈랑 크기가 똑같은데 이건 근데 이 렌즈는 되게 작은데 그래도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엣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곡이 없어요, 그죠? 아, 예. 보통 원렌즈라고 하면 이게 휘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딱 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왜곡이 거의 없어요, 그죠? 예. 하지만 그 우리 그 광각의 특이한 그 이런 어떤 특이한 이런 느낌들은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 예. 카메라 그리고 이거 뭐 최 한자가 안 되잖아요. 요만큼 예. 되잖아요. 예. 요만큼 사이즈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뭐 바스트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예. 그만큼 왜곡 이게 효과가 크다는 거죠. 이만큼부터도 그래서 뭐 얼굴 꽉 차는 것부터도 이래서 좀 이래 서봐 서봐 손 이렇게 뻗쳐봐 카메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효과가 크죠. 예. 또 어떨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하셨죠? 주로 사용할 때 이제 그 가수들 춤을 추는 퍼포먼스 장면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그 소녀시대나 뭐 이렇게 춤출 때 다리도 길어 보이고 춤 동작도 시원시원해 보이고 공간도 넓어 보이고 뭐 이런 효과가 있죠. 이번에 소시 찍었을 때 렌즈 또 예 요 조합으로 지금 촬영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딱 두 대가 있고 예. 그런 렌즈입니다. 예. 아, 참 조그만데 이 렌즈가 제일 비싸요. 이건 얼마 정도? 이거는 그랜저 풀옵션 값이죠. 그런 그랜저 풀옵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조그만데 사실은 별거 없는데 이거 역시도 3중 보안장치를 거쳐서 아, 사무실에서 고귀하게 무슨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그림 보관하듯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렌즈가 쭉 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차량에서 들어가는 렌즈 세트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6mm, 25mm, 32mm, 50mm, 75mm, 그 다음에 135mm 또 6개 보통 이 5개, 6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촬영할 때 필요한 렌즈고 뭐 16mm나 25mm나 32mm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광각 계열에서 사용할 때 많이 쓰고 50mm도 표준 렌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50, 75로 망원 계열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이런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이게 렌즈가 좀 크다 보니까는 렌즈 보통은 이제 큰 이런 뭐 박스 하나에다가 이제, 뭐 이제 다 가지고 다니는데 렌즈가 커서 한 박스 안에는 다 수납을 못하고 이렇게 나눠서 두 박스에 나눠서 이제 예, 보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촬영팀들이 좀 힘들어요. 두 개가 움직여야 되고 그 렌즈가 크다 보니까 항상 렌즈를 교환할 때도 두 명이 붙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렌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막 하시다 보면 이게 들고 다니면 이게 쑥쑥 빠지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막 울트라들이 되게 부드러워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 돌아가는 게. 아 예. 어 그러네. 예. 엄청 부드러워서 예. 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뜨리는 수 예. 들고 있다 보면 이렇게 떨어뜨리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항상 두 손으로 이렇게 이제 그걸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건 그냥 뭐 이 렌즈뿐만 아니고 그 보통 이제 단렌즈를 많이 사용하시는 팀들한테 그 보관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은
대부분 이게 촬영하다 보면 이게 뭐 전문적인 인원이 렌즈를 갈기도 하고 하지만 네. 비전문성 인원이 이게 갈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 이게 줌 렌즈랑 틀린 게 고가 뭐 이것뿐만 아니고 렌즈 자체가 단 렌즈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네. 관리를 상당히 좀 잘하셔야 되는데 항상 보관을 할 때는 렌즈는 항상 이 망원, 포커스는 항상 망원, 망원에 두시고 노출은 항상 개방. 예, 놓고 보관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동 중에 렌즈에 충격을 받게 되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쪽 끝으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중간 이쯤에 이렇게 놔둬서 충격을 받게 되면 여기부터 이게 뭐가 약간 뭐가 있으면 뻑뻑해질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망원에 두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날개잖아요. 조리개가 이렇게 날개를 맞물려 있잖아요.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렌즈한테 안 좋죠. 그렇죠. 그때 항상 이제 다 열어서 개방을 시켜가지고 이제 최대한 그 2차 피해가 났을 때 약간 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로 항상 개방 그리고 항상 그 이제 개방 망원. 이거는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항상 렌즈를 만지는 사람은 맨손이어야 되고 장갑 절대 아무리 춥더라도 절대 장갑을 끼면 안 되고. 그래서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요즘처럼 추울 때는 온도 변화에 따른 또 렌즈 습기 차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럼 여기 보니까 정말 개방지에 좀 똑같이 예. 면밀히 이렇게 예. 온도 위로 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게끔 네. 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좀 그렇죠. 좋은 팀이네요. 관리를 네. 잘 하셔야지. 네, 맞습니다. 예, 워낙에 10년 이게 10년, 20년 쓸 거라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만 렌즈 관리를 안 그러면은 렌즈 한번 고장 나면 독일로 보내야 돼서 또 몇 달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관리만 잘해도 장비 수명이 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거 익숙지가 않아서 대부분 왜 이제 ENG로 촬영을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데 대해서 좀 약하더라고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그 필름이나 영화팀 네. 같은 경우는 막내 때부터 그런 걸 교육을 받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딱 박혀 있는데 ENG로 시작하시는 분 대부분들이 이제 이런 교육을 못 받고 대부분 이제 뭐 화이트 밸런스 보고 뭐 배터리 갈고 테이프 갈고 여기부터 시작을 접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특히 이제 장비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거에 대한 관리 능력 자체가 좀 조금 부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촬영을 요즘에 나가면은 제 밑에 한 6명? 예, 5명, 6명 정도가 네. 항상 따라다니죠. 아.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친구는 뭐 비캠의 역할을 해주고, 네. 포지션 촬영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들은 렌즈 가는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고, 아. 나머지 이제 뭐 이게 백업하는 데이터 백업하는 친구가 있고, 네. 또 이게 다 이게 포지션이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명씩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촬영 카메라가 한 대를 찍더라도 그래도 한 5명 움직여서. 아, 그럼. 두 대를 찍어도? 네, 두 대는 거기서 한두 명 더 늘겠죠. 아, 이제 한 대는 늘는데 대부분 5명 정도. 그럼 저 앞에 보면 저 김도현 촬영 감독하고 저 우리 여기 이동윤 촬영 감독이 같이 그 역할을 잘 해주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물론 저 친구들은 제가 빨리 은퇴하기를 바라고 있겠죠. 이제 역할을 잘해서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어떤 뭐 앵글에 대한 캐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이 친구는 또 체격이 저랑 비슷해서 뭐 제가 핸드헬드가 힘들 때는 네. 저 친구가 대신 해주고 저 친구는 키가 커서 이제 핸드헬드 할 때 약간 또 앵글이 불안정하기 네.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거 할 때 이 친구 그럴 때는 이 친구 특화가 돼 저희는 아, 이게 특화가 돼 있어요 뭐 다 돼 있고 뭐 이러다 보면 힘들지만 그런 게 재밌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항상 같이 작업을 네. 하시는 촬영부의 팀원. 그렇죠. 저희 그 삼총사죠. 촬영부 삼총사. 그리고 여기는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가장 측근인 김도현 촬영 감독이고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많이 찍어요. 요즘에는 제가 저가 비디오를 찍고 이 친구 1억짜리 비디오를 찍고 막 그런 바뀌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우리 이동열 촬영 감독이라고 예, 떠오르고 있는 저랑 체격이 비슷해서 저의 클론 역할을 많이 해줘요. 핸드헬드 할 때. 예. 예, 그리고 정말 저희 그 자니브로스 촬영팀의 가장 큰 브레인들이죠. 두 친구가 없으면 정말 힘들 정도로 예, 그냥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내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구장 잘 보내세요.